동물성 플랑크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짚신벌레다. 짚신벌레는 단세포의 원생 동물인데 짚신처럼 길쭉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몸의 앞뒤로 하나씩 있는 수축포는 몸 안의 삼투압을 조절한다. 200마이크로미터 내외의 작은 몸이지만 그 안에는 수축포, 측포뿐 아니라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대핵, 생식세포인 소핵 등이 두루 갖춰져 있다. 모든 생명체가 번식하는 데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짚신벌레의 분열 과정은 간단하다. 세포 핵이 갈라지면서 몸이 둘로 분리된다. 이때 한 개의 모세포가 똑같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지는데 모세포와 딸세포는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기 복제체다. 수온이 높은 여름철, 이런 일은 우연 하천 곳곳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 길쭉한 깔때기 모양의 나팔벌레는 온몸에 가는 섬모가 하나 있다. 그 중에서도 입 주변의 섬모는 특히 발달되어 있어 먹이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하다. 대부분 한 곳에 고착되어 있지만 위험이 닥치거나 먹이가 눈앞을 지나갈 때는 재빨리 움직이기도 한다. 이때는 섬모를 활발하게 흔들어 그 추진력으로 이동한다. 종벌레는 종모양 몸의 밑부분에 몸 길이의 4~5배가 되는 자루가 있다. 자극을 받으면 이 자루가 코일 모양으로 둥글게 감긴다. 나팔벌레, 종벌레 등과는 달리 윤충류는 다세포에 꽤 고등한 동물이다. 현미경의 배율을 높여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명한 몸 안쪽으로 수화기 같은 것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맑은 하천 어디에서나 이렇게 먹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평범한 일상이 벌어지고 있다. 플랑크톤이 만들어낸 배설물을 분해하는 것은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 땅 위에서나 물속에서나 미생물은 중요한 분해자다. 물속 먹이 사슬에서 플랑크톤 바로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벼룩 등의 작은 수생동물들이다. 물벼룩은 지름이 1.2에서 2.5mm 정도로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플랑크톤의 천적인 이들도 먹이 사슬의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포식자가 나타났다. 지상의 동물과 인간이 물고기를 잡아먹음으로써 물과 대지의 먹이 사슬은 하나로 연결된다. 양재천 주변의 꽃밭에도 보이지 않는 먹이 사슬이 존재한다. 꽃밭 내 먹이 사슬 최초의 고리, 꽃은 생산자다. 꿀을 찾아 날아드는 나비와 벌 같은 곤충은 두 번째 고리. 이들은 1차 소비자다. 머지않아 이들은 2차 소비자인 작은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마이크로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 눈의 습관을 잠시 잊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 벌의 시선으로 꽃밭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벌처럼 여러 개의 혼눈이 모여 이루어진 눈을 겹눈이라고 한다. 벌의 눈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수천 개의 혼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눈들은 모양뿐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도 특별하다. 벌은 가시광선 대신 자외선을 이용해 세상을 본다. 그래서 벌이 보는 꽃밭은 우리가 보는 꽃밭과 다르다.